제45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과 기도를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게 하시고 니파인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오자 구주께서는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찬을 취한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을 기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며 그러면 그분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찬을 취하는 사람들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취하고 그분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영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한 것처럼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니파인들에게 가족과 더불어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주 함께 모이며 그 모임에 나오는 자를 영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신을 부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자 구름이 사람들을 덮어 제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